네, 바하돌리드라는 동네고요. 이 동네 깔끔하네요. 호텔도 이렇게 뭐 치첸이사같이 완전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수영장도 있고 여기 있는 호스텔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40분 거리거든요. 그 아까 제가 머물렀던 그 세노테 쪽하고는. 그래서 여기로 오기엔 좀 멀어서 그냥 세노테 때문에 거기 이제 머물렀었는데, 와, 포솔레 이거 130페소네. 오랜만에 먹어볼까? 근데 모르게, 아우, 뭐 버거킹 있네. 진짜. 어제도 햄버거 칼순이 먹었는데, 와, 저기 너무 이쁘다. 저기 레스토랑 진짜 이쁘다. 그냥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뭐 딱히 먹을 만한 거 없으면 버거킹 먹도록 하죠. 야, 모자들이 진짜 관광도시는 관광도시인 겁니다. 이 도시 자체를 볼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이게 2시간 동안 수영을 한 거잖아요. 물에 둥둥 떠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니까요, 와, 진짜 이렇게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자고 나왔어야 되는데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왔거든요. 와, 한 5번 정도 졸은 것 같아요. 40분 운전하는데. 또 밥 먹으면 또 졸릴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여기는 스타벅스는 없고 버거킹만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관광지 느낌이 많이 나네. 아, 여기 아케이드도 있고. 너무 채채이사에서 제가 너무 시골 동네여가지고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뉴카트만의 희망이 있네. 오, 바야돌리드 잘하는데 아케이드가 있어. 아케이드가 여기 약간 푸드코트 느낌인데, 그래, 맛있는 게 있을까? 아, 저기 코미다 차이나 중국식도 있고. 아, 중국식은 어디 가나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미미미미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못 찍게 하네. 네,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 있는데 가격이 안 나와있네. 망고? 과일 같은 건 안 파는 거다. 커피 가격은 되게 40%가 가격 괜찮은데. 아, 망고 주스 먹고 싶다. 망고 주스 물어보자. 야, 되게 웃는 얼굴이 이쁘네. 야, 햄버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살려면 일단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야죠. 어쩌겠어요. 양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시킬 수는 없거든요. 가격도 조금 비싸네요. 120페소니까 거의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이고. 이거 사면 17,000원, 18,000원 할 거고. 요거 파인애플 30페소니까 2,400원, 합치면 13,000원이니까 뭐 버킹하고 뭐 가격 비슷하네. 원래 수영하고 나면은 햄버거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고칼로리. 기억적 괜찮습니다. 오, 간이 괜찮아요. 간이. 다른 데는 되게 딴 데가 있거든요. 이런 고기 같은 거. 근데 여기는 되게 잘 만들었네. 와,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웬만하면 남기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껍질 빼고 다 먹었어요. 튀김 빼고. 야, 손가락으로 크기를 보니까요, 생각보다 도시 크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BBV라든가 은행들도 있고, 성당도 크게 있는데, 엄청 낡았다. 보면은, 저기 성당 꼭대기쯤, 중간쯤 보면은, 덩굴 같은 게 자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하여튼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여기는 밥만 먹고 지나가려고 했던 동네인데, 생각보다 호텔 많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뭔가 약간 유카탄반도 중심부에 약간 오아시스 같은 동네인 것 같아요. 뭐 바다는 없는 동네지만 휴양지 느낌이 정말 많이 나고 사람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안 더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덥지 여기는?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습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신기해. 애기 봐. 아, 저 아주머니는 또 어떤 사연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인지. 두꺼비들 있고, 저거 물 항아리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두꺼비 그 뭐지? 그 옛날 동화 같은 거 생각나는데? 정말 같은 스토리 아닐까요? 여기 봐봐, 의자가 독특해. 앉으면 뜨겁게 살짝 뜨겁네요. 뜨거운데
그렇게 뜨겁진 않고 다른 도시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별로 안 더운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 사실 제가 있었던 메리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간이면 엄청 뜨겁고 미친 듯이 더워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관광버스까지? 뭐 볼 게 많은가 봐. 나는 여기 지도상에서는 뭐 볼 게 그렇게 많이 안 느껴졌는데, 오, 사람들이. 성당은 뭐 평범한 것 같고, 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중형이라기보단 좀 작은 정도? 중소형? 참, 다 이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 찍고 있는데. 공주님. 아, 이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 생각했던 위험한 멕시코. 야, 우와. 뭐, 꼭 와야 될 곳은 아닌데, 중간에 밥 먹고 쉬어가기에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바야돌리드. How is this? How much? 15. 오케이. 1페소당 75원, 74원이었는데요. 지금 7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물가를 체험하고 있어요, 물가를. 물론 그 전에 제가 빨리 돈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 야, 점점 한국보다 멕시코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라다니면 어떡하지? 커피숍 뒤에 초코 스토리라고 뭐가 있는데, 여기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밤에 오면 여기 되게 이쁘겠네.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아까 밥 먹었던 데 바로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기 역시 커피가 묽게 나와요. Gracias. Yes. Gracias. 아, 딱 봐도 묽게 보이죠? 네, 대망의 칸쿤으로 가고요. 바야돌리드에서 칸쿤까지는요, 고속도로, 유료도로 이용하면 32,000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무료도로로 가면은 30분이 더 걸리는데, 35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도로 당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돌담이야, 돌담. 제주도 같아. 제가 생각을 쭉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도 봐. 오, 돌담이야, 돌담. 돌담인 나라를 처음 봤어요. 제가 딱 한 군데 다른 나라는 아는데, 아프리카에 돌담인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을 쌓아서. 근데 여기 멕시코에 돌담이 있을지는 또 꿈에도 몰랐네. 야, 지렁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없네. 우리나라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두 개짜리. 세 개짜리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야, 이제 한 건 다 온 것 같아요. 한 24분이면 도착이고요. 갑자기 길이 넓어지고 깨끗해졌어요. 아, 여기 걸프도 있고, 고마트도 있고. 이제 약간 문명으로 온 것 같아요. 정글을 막, 뚫고, 이렇게, 3시간을 운전했는데, 이제는, 지렁이도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고, 그냥 무대포야, 무대포, 그냥. 무대포로 그냥 튀어나와. 그럼 알아서 잘 피하라, 이거죠, 뭐. 일단 우리나라한테 신호등이 딱딱딱 있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명확한데, 우리나라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랄까 그쵸, 이게 재량, 운전자들의 재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아시아 국가들이 신호등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어딜 가나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기 이제 아직 분위기지만 남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또 신호등이라는 게 비용이 생각보다 들기 때문에 하나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신호체계도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이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왜 보스 매장이 있나 했는데 여기 아울렛이 있네요. 아울렛이, 멕시코 아울렛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칸쿤에 있네, 칸쿤에. 근데 멕시코는 이제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별로 쌀 것 같지는 않죠. 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1.5km 있으면요, 칸쿤 얼마트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칸쿤 얼마트는 좀 미국화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큰 기대는 없고요. 가능하면 제가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냄비 같은 거, 전기를 끌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구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깔끔하네. 그리고 여기 와, 기름값이요, 지금까지 그 멕시코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가장 비싼 거 23페소가 넘어가서, 아까 막판에 21.9를 봤는데 거기서 넣었어야 되는데 휙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23.9야 그거. 이렇게 비싼 데를 처음 봤어. 옥타가 87인데 한국으로 치면 2,000원 될걸 저렇게 하면? 리터당 2,000원이야 한국이 지금 1,600원대 할 텐데 한국보다 20%가 비싼 거죠. 20% 이상.
혼다 카리브입니다. 카리브. 그치, 이제 카리브야지. 멕시코 많이죠. 네, 멕시코 회사의 마지막 마지막 월마트래. 아, 이제 끝났구나. 멕시코도 진짜, 와, 원래 한 달 한 번씩 나라를 바꾸다가 석 달 한 번씩 바꾸니까 되게 느낌이 묘해요. 청 많이 들었는데 벌써 세이 굿바이 할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들어가 봅시다. 남미나 중미에도 월마트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살 것이면 왕창 사야지. 여기는 맥도날드도 있고요. 물론 미초아칸이 있는데 한 번 먹고 나서 안 먹고 있는데 케레타로에서 쉐이크 시켰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반도 못 먹었어. 그리고 여기 정말 깨끗해. 뭔가 되게 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봐봐, 이게 스니커즈인데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운데? NFL 뭐 초콜릿? 이 안에 뭐 느낌에는 스니커즈 몇 개가 들었을 것 같은데 되게 가벼워서 몇 개 없을 것 같아. 여기에는 보면은 흑인들이 은근 있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백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월마트는 백인들이,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이렇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아무래도 월마트 미국 거니까 익숙한 곳으로 온 거겠죠. 저는 빨리 냄비를 찾아야, 전자냄비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 진짜 여기 너무 깨끗하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내가 잘 찍고 온 것 같아요. 월마트 그 공산품의 47%가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뭐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화웨이도 있고 메인은 다 화웨이네. 뭐 안 봐도 뭐 비디오죠 뭐. 그 대부분 다 중국산일 것 같아요. 딱 보면 이런 것들. 일단 오늘 저녁밥은 이 수박이랑 요거 약간 빠에 같이 생긴 야키메시 엔트라다스. 뭐야? 일식 멸식. 자, 16,000원 나왔습니다. 오, 되게 비싼데? 이게 좀 비싸. 이게 칸쿤은 그냥 미국이야. 미국이 어디 마이애미나 막 그런 느낌이에요. 하, 진짜 많이 발전했고 스타벅스도 되게 많고 월마트도 되게 많고 진짜. 와, 메리다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돼요. 메리다 완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근데 물가가 진짜 너무 비싸. 와, 계속 뭐가 생기고 들어서고 있네. 우리나라 신도시 느낌 많이 나죠? 콘도인데? 뭐 테라스가 다 있긴 하지만. 그요, 한 10분만 더 올라가면 선착장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인의 섬을 가려고 하는데 이 차를 실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한 8, 9만 원 할 것 같은데 금액 확실히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알아봐야 되고. 오늘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냥 몇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밤에 웬만하면 배가 운행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칸쿤 하면은 뭐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호텔 올 인클루시브 호텔 이렇게 가는 영상만 봐서 이런 분위기는 아마 처음 보실 건데 이게 외곽적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유카탄의 그런 도시, 그런 마을들 하고 좀 비슷하다, 로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차가 시간당 10페소거든요 차가. 그러면은 하루에 240페소니까 하루에 2만원 꼴이네. 2만원 꼴. 그럼 차를 싣고 여인의 섬으로 들어가는 게 베스트네. 베스트. 가능하면 오늘 표를 사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보입니다. 저기 여인의 섬. 뭐 멀지는 않는데. 야, 제가 알기로는 티켓 하나당, 차 한 대당 편도 4만원 알고 있거든요. 왕복하면 8만원이 졸라 비싸. 하긴 저기 바하캘리포니아에서 넘어갈 때 50만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배값이 한 10시간 가는데 바하캘리포니아에서 본토로 넘어가는 배값이. 그러니까 시간당 4만원씩 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여인의 섬이 그 어디더라? 그 코사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 코사무이랑 꼬리빼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막 지금 들고 있어. 어차피 비슷비슷한 곳들이니까 이런 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갈 건데 7만원을 내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확실히 저기서 보이는 바닷물 색깔이요 되게 파란색이요. 파란색. 되게 멋있긴 멋있네. 일단 차를 밖에다 아무데나 세울 수도 없고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얼추보기에는 15km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그 안에서는 골프카트 같은 거 빌려 다니면 되는데 차라리 차를 보고 다니기도 싸다고 합니다. 뭐 한두 시간 빌리는데 4만원 막 이럴 거예요. 이게 라오스에서도 버기카 빌리는데 그랬거든요. 4시간 빌리는데 4만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틀려. 이렇게 보니까 제 인생 처음 마주하는 멕시코만이에요. 멕시코만. 캐리비안, 캐리비안. 그래, 캐리비안을 가면 저런 섬을 실컷 보긴 할 거야. 그치? 아, 진짜 구름이, 와, 말레이시아에서 봤던 그런 구름이랑 비슷하네. 아, 대해, 큰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한 구름이야, 진짜. 붕 떠있는 뭉게구름, 정난원. 내일 아침 7시 원합니다. 7시, 그리고 뭐 9시 반? 오후 2시? 뭐 이렇게 5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홈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직접 왔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서 섬에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가 열심히 지금 폐차 중인데 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차는 뭐 비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깔끔하거든요. 제 차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닦죠. 되게 깔끔하게 닦아. 뭐를 계속 닦는지. 아, 여기는 걸레를 안 닦고 뭔가 옷에 묻혀가면서 가네. 갑시다. 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낙후된 동네 분위기랑 이렇게 삐까뻔쩍한 호텔이랑 나는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아. 은퇴하고 완전 좋은 데서 살고 싶다면은 이런 데서 안 살고 그냥, 그쵸?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데서 그런 데서 살지 이런 데서 안 살 것 같아요. 뭐 한 달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지. 한두 달 뭐 이렇게 쉬면서 살 수 있겠죠. 여기 어차피 비자도 6개월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쿤은 그렇게 뭐 3박 4일 가족들이 여행 오는 그런 곳이지, 은퇴자들이 살만한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또 지금 바다다 보니까 바람도 되게 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안 세지만 덥기도 덥고. 네, 저는 아까 항구에서부터 여기 호텔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나 호텔 레라. 아까 거기 항구 쪽은 맑았는데 하늘이 멀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거의 먹구름이 먹구름. 예, 20분만 이동을 해도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호텔 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나라 삽교천 있잖아요. 거기 좀 그 바다 쪽에 한가운데 쫙 뭐랄까 좀 길게 늘어진 그런 이런 지형이에요. 지금 길게 쭉 뻗어 있는 그런 지형이고 여기에 이제 촘촘하게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보려면 호텔에 들어가야 되고 호텔에 주차를 해야 되고 호텔을 이용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직은 지금 좀만 더 가면 좀만 더 가면 됩니다. 거의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있네. 와, 엄청난데?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살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타원이 몰이랑 같이 있고 백화점 있고 커피 있으면 살만 하겠네. 한 달 이상은. 그리고 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냥 쭉 직진이야 직진. 여기 경찰들이 있네. 군인이랑 경찰이 사이좋게 같이 있네. 앞에 있는 차는 지금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천천히 가서 저도 이제 같이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고 빨리 가실 분들은 왼쪽 차선으로 가면 되지. 거의 호텔 존 3분의 2 정도 와 있고요. 한번 유턴하는 길이 있는데 유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요. 뭐 호텔 존이 이런 분위기다. 근데 날씨가 좋았으면 파란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항구 쪽은 날씨가 맑아가지고 와 지금 이 타임에 가면 노을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노을은커녕 지금 먹구름에 비바람 몰아치는 거 보시죠. 하여튼 지금 쭉 달려보니까 결론은 호텔 존이다. 칸쿤 오시면 호텔 존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의 섬 한번 가주시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호텔 존이 상당히 길고요. 계속 지금까지 제가 온 게 한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와 이렇게 길진 몰랐네. 계속 쭉쭉 잡고 루이비통 프라다 여기가 대박이네. 아, 패션 하버라고 적혀있는데 올 일 있으면 한번 와봐야겠어요. 일단 호텔 하나 잡았고요. 그 내일 아침에 항구 있잖아요. 항구 가서 항구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인데 가격도 괜찮았고 해서 거기서 오늘을 좀 1박하고 아침 일찍 아니면은 뭐 오전 중에 배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JW 메리어트, 힐튼 이런 것들이 남쪽에는 쭉 있어요. 그래서 남쪽이라고 해서 뭐 되게 소외되거나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오늘 하늘이 근데 줍니다. 하늘이 아까 비 온 것 같더니만 또 이렇게 살짝 노을을 보여주네. 아 참 내 인생에 이렇게 칸쿤까지 와보는구나. 저기 뭐야, 사람들 다 이렇게 있네. 와 유턴에서 보고 싶은데 뭘 보고 있는 거지? 유턴을 또 없나? 호텔 분위기 되게 가족적이다. 주차 공간이 아침 7시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옆에다 써야겠다. 아 뭐가 이렇게 꽃이 식물이 많아? 네. 늘 짐이 많아요. 노트북이라는 거 챙겨야 되니까 2층을 줘버렸어. 아 엘리베이터 넣고 있고 참. 호텔 컨디션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33불짜리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 깨끗해. 야, 3불이면 괜찮지. 그래, 나쁘지 않아. 어차피 잠만 자고 내일 여인의 섬 갈 거니까. 이해했어. 원래 옛날에 이게 됐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 보다. 뭐, 호텔은요, 잠만 자라는 시설입니다. 아 테이블이라든지 없어가지고 영상 작업 만들려고 했는데 영상도 못 만들겠네. 오 그래도 괜찮은데 시설은? 하, 테이블만 있었으면 진짜 완전 괜찮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밥이나 먹어야겠어.